일단 필요한 게 빨리빨리 코로나 안녕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저는 회사가 건조해서 원래 좀 감기 걸리면 잘 안 낫고 해서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긴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위생에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수급량 때문에 많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기 이전에 개인 위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0초 이상 손 씻기잖아요. 그래서 저 요즘 손 씻느라고 손이 엄청 건조해요. 그래도 그냥 바이러스를 예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열심히 씻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개인위생에도 신경을 써서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바이러스가 진정이 돼서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모두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 만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살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짜뉴스를 걸러내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코로나 안녕 했으면 좋겠어요. 주디TV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일단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한데 손이 닿는 부분들을 최대한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단 필요한 게 소독용 에탄올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소독용 에탄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해보고 소독용 에탄올도 요즘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여기저기 소독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이 에탄올도 개인당 두 병밖에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또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이 소주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소주만 있으면 됩니다. 소주랑 녹차 티백. 녹차 티백 가지고 한번 소독을 할 수 있는 소주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청소를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온 집안을 소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니면 저 자신을 완전 소독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집안 온통 소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이 많이 닿는 것들을 소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법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냥 혼자 그냥 하는 것보다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한번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담습니다. 스프레이 그냥 다 담아볼게요. 스프레이가 많이 커서 소주 냄새 나요. 제 손을 지금 일단 소독을 했습니다. 먼저 소독을 해볼게요. 리모컨은 이 화장솜에다가 직접 분사하시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분사하시지 마시고 화장솜에 이렇게 분사를 해주시고 닦아줍니다. 하시면 됩니다. 소주. 이 소주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소주만 있으면 됩니다. 소주랑 녹차 티백. 녹차 티백 가지고 한번 그냥 그 지금은